오셨어요? 많이 힘드시죠? 힘들긴요. 예, 근데 저기 세빈이 맞지? 그 이번에 세빈이 신랑 같은데. 장례식 치르라고 내보내준 모양이네. 네. 아휴, 그래도 세빈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기는 왔네. 어떻게 안 오겠어요. 쟤도 참 딱하기는 딱하다. 둘이 저러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는 내 마음이 짠하네. 장모님, 우선 문상부터 다녀오시죠. 어? 그래야지. 딸하고 아들이 얼마나 우는지.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안 그러겠어. 부모 이상으로 정이 들었을 텐데. 그것도 아들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거잖아. 우리 한서방 보기 참 딱하더라. 순영이가 있다지만은 이혼 직전이지 아들은 들어가 있지. 그 와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텅 빈 것 같겠어. 아니, 그 집이 어쩌다 그렇게 됐죠?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던 집이었잖아요.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지. 오늘 다 갔다고 해서 배도 들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콧바뜨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.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야. 그래도 너무 안 됐다. 그렇게 인자하시고 정 많은 분이. 아, 순영이도 그렇게 이뻐해 주셨는데. 아우, 얘가 왜 이래? 엄마. 아유, 시끄러워. 아유, 참. 안 그래도 몸살나 죽겠는데. 아, 왜 자꾸 조르고 그래? 엄마. 말 시키지 마.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거잖아. 아유. 엄마. 그래, 저. 세빈이 말대로 하자. 사람 인생 잠깐인데 우리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살자.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잘못한 거 많잖아. 우리 세준이는 어떡하고요? 세준이도 그걸 바랄 거야. 한서방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도 잘 알잖아. 엄마, 나 할머니 영정 앞에서 약속하고 왔어. 이제 그만하자, 어? 엄마, 제발. 이번에 그렇게만 해주고 나 앞으로 준영 씨 다 잊고 살게. 아니, 왜 나만 가지고들 이래요?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느냐고! 몸 조심하고. 네. 장례식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. 이렇게라도 왔으면 됐어. 오빠 잘 가? 그래. 너도 너무 많이 울지 말고.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. 그래도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. 오빠 나 몸 건강해. 그만 갈게요.
아이고, 내 아들. 우리 착한 세준이. 세준아, 이 엄마가 어떡하면 좋겠니? 네가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. 세준아, 이게 뭐예요? 금반지야, 받아.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? 주고 싶으니까, 내 며느리니까. 어머니. 아유, 딱 맞네. 감사해요, 어머니. 우리 며느리.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 식구야. 네. 네. 무슨 일이 있어도 애미는 내 식구야. 알지? 내 반지. 내 반지 어디 갔지? 반지 수고 많았어. 준아이도. 전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. 지금이라도 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실 것만 같아요. 당신 피곤할 테니까 방에 가서 좀 누워. 괜찮아요. 괜찮지 않아. 병원에서도 몇 번 탈진했잖아. 그냥 가세요. 어차피 이 집에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. 괜히 쓸데없는 기억 남기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. 주련아. 알았어, 갈게. 그 대신 어머니 방 한 번만 보고 갈게. 그것만 허락해줘. 여기가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. 난 왜 어머니가 천년만년 살아계시기라고 생각했을까?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왜 몰랐을까? 장례식 기간 동안 자리 지켜줘서 고마워. 어머니도 고마워하실 거예요. 그만 가봐야겠어요. 다시 괜찮아? 괜찮아요.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가보자.
집에 가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.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어머니가 당신한테 남기신 물건이야.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당신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. 전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. 어머니 유언이나 마찬가지야. 받아. 난 그저 전해주는 것뿐이야. 당신이 안 받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겠지. 그리고 어머니도 당신 마음 충분히 알고 하셨어.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. 이거 남겨주시려고 꿈에서 그러셨나? 아유, 얘 순영이 왔구나. 여승우, 나 장례식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지? 세상에, 얼굴 상한 것 좀 봐. 이러다가 생사람 잡겠네. 너 밥도 제대로 못 먹었구나. 얼른 나와. 내가 가게에서 국 좀 끓여왔으니까 밥부터 먹자. 네. 이건 뭐니? 어머님이 저한테 남기신 거요. 세상에, 이걸 나한테 남기셨다고? 그 어른이 진짜 너를 많이 아끼셨나 보네. 그렇게 아낀 너를 며느리를 옆에 두고 보지 못하고서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?